지금까지 일본에 50번 넘게 갔다. 갈 때마다 츠타야 매장에 꼭 들른다. 마스다 무네아키가 디자인한 공간이다. 요코하마의 레드브릭도 좋아하고 교보문고 지하에 있는 커피숍도 좋아한다. 동네 오래된 빵집도 좋아한다. 무언가를 좋아하려면 우선 무언가를 경험해야 한다. 처음 보는 음식이 내 입에 맞는지 어떤지를 알려면 먹어봐야 한다. 먹어봤는데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? 그냥 지금까지 먹었던 걸 먹는 게 낫지 않을까? 익숙한 것을 먹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? 블로거의 평가는 무의미하다. 방송에 소개되었다는 것도 무의미하다. 소문난 맛집이라는 것도 무의미하다. 참고는 하겠지만 직접 먹어보기 전까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고 의견일 뿐이다.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내 혀와 뇌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지 못한다. 나는 나의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. 경험은 세상과 만나는 방법이다. 그 만남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다. 여러 사람을 만나봐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. 어디서 충돌하고 어디서 통하는지 알 수 있다. 여러 책을 읽어봐야 내 생각이 어떤 문장에서 반응하는지 알 수 있다.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만 나의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다. 익숙하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은 다르다.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.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? 그렇게 말할 만큼 많은 경험을 했는가? 다들 그렇다던데의 세상에서 얼마나 벗어나 보았는가? 김민기 저 나를 바꿀 자유 중